와우, 너무 멋지시네요. 네, 조현아 씨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중앙에 서 주시고요.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조현아 씨 오늘 너무나 아름답고 골지어스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4년 멀티테이너 여자 부분을 제가 네. 이제 또 상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사실 저는 혼자서 이렇게 데뷔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받는 상이라 아, 네. 의미도 굉장히 뜻깊고, 그리고 2024년 이끌어 가야죠, 이제. 네. 이미 이끌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이끌어 가야 됩니다. 네. 특히나 조현아의 목요일 밤의 네. 경우에는 정말 화려한 캐스팅으로 게스트분들이 많이 네. 나오고 계시고 입담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지난번에 나온 막 규현 씨 기사 엄청 많이 쏟아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혹시 조현아 씨 마음속에 원픽으로 아, 이분은 정말 꼭 초대하고 싶다 그런 게스트가 있으시면 여기에서 있습니다. 네, 정말 첫 회부터 이분을 꼭 모시고 싶었던 제발 이 기사를 보고 꼭 나와주셨으면 하는 빈지노 오빠, 제발 좀 나와주세요. 안 나오시던가요? 절대 안 나와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피식쇼만 나가요? 목요일 밤 좀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네, 빈지노 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조현아 씨께서 워낙에 다양한 매력이 있으신데 하트 포즈 좀 시간이 부족한데 네, 그래도 하트. 하트 포즈 꼭 한번 네. 보고 싶습니다. 요즘 하트 뭘로 할까요? 어떤 하트? 원하는 거 뭐든 상관없습니다. 네, 조현아 씨 아름답고 귀엽고 깜찍하고 골조스한 매력이 보이는 하트 포즈. 네, 왼쪽도 오셨고요. 네, 오른쪽도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와, 이끌어 가겠네요. 이끌어 가겠어요. 너무 멋져요. 네, 네. 와, 권진아 씨. 네, 주인공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중앙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권진아 씨 이제 고막 여친으로 불리는 분이신데 목소리를 네. 이렇게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데뷔를 하고 지금 한 7, 8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상이라서 굉장히 얼떨떨하고 또 이게 소비자분들이 직접 뽑아주셨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깊고 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처음 있습니다. 처음 받으신다고요? 네, 처음 받아보는 상이라서 정말 기쁩니다. 사실 네. 이제 시나리오를 조금 일찍 봤거든요. 네. 받으면 이제 밤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쭉 보는데 권진아 씨 플레이리스트 다시 한번 쫙 들으면서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특히 권진아 씨의 노래는 또 싱어송라이터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콜라보를 네. 통해서 시너지를 내시기도 하는데요. 네. 혹시 권진아 씨께서 2024년 이 아티스트와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 하는 워낙에 하모니를 또 잘 이루시니까요. 네. 사실 워낙 많은데요. 근데 제가 그동안 남자 아티스트 분들이랑 많이 듀엣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여자 아티스트 분들이랑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태연님이랑 한번 네. 듀엣을 꿈꿔보고 싶습니다. 저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울투에서도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성사되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연 시장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